1학년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혁명사상에 불타올라서 제가 그 초 기사였거든요. 오, 지금도 눈이 갑자기 눈이 방금 전까지 안 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우와 이제 자아비판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나무에서 마지막에 다시 알아. 이게요, 북한에서 말하기를 공산주의 사상, 혁명 사상을 그 붉은색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 자본주의 사상을 노랑불의 그렇죠. 비유를 해요. 그래서 혁명 사상으로 빨갛게 물든 사람들에게는 노랑물이 안 들어가지만 노랑물은 빨간물이 든다. 빨간물이 든다. 북한의 비유예요. 되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왜? 된다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납득이 되죠. 맞아요. 그렇게 교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혁명 그 저기 뭐 사상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붉은 사상으로 딱 물들게 되면 그 어떤 적들이 노랑물, 파랑물 다 들어와도 절대로 안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사상을 저 노랑물이든 우리의 사상을 저 노랑물이든 왜 나와버려요? 성장주생에게 수입을 시키게 되면 시간상 문제이지 언제든지 빨간물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북한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달갈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속담이 그런 속담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달걀에 사상을 잡으면 바위도 깰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 달걀에 사상. 네. 이런 네. 거를 만드는 분이 김성민 대표님이에요. 너무 싫다. 그대로 사상하시는 분이. 북한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사람 하나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충실성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계급 교양, 도덕 교양, 역사 교양, 도덕 교양 다섯 개 당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 김진수 갖다 놓고 이걸 계속하면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진짜 궁금해요. 나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런 환경은 아니 그거 진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환경은 절대로 안 되고 진짜로 만약 북한에 갔다 그러면 현실하고 또 북한의 공기도 틀려요 여기 안 맞아. 일단 눈 뜨자마자 앞에 보이는 게 김일 초상화예요. 초상화가 딱 있고 옆에 보이면 빨간 글자로 이렇게 말씀들이 써 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빨간 뚜껑으로 된 사상투쟁 뭐 그런 거 보면서 자비판해야 되고 그게 그 동조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메트로놈 있잖아요. 땅띵땅 이걸 같은 판에다 올려놓고 움직이는 판에다 올려놓고 다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전혀 제각각이다가 나중에 딱 가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와서도 못 믿는 거는 북한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부 입력이 없어. 내부에서 입력된 거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완전 굳어진 거죠. 이 사상 개조보다 더 끔찍한 게 있었어요. 제킨스 이 양반한테는 뭐냐면은 미 육군의 상징이 뭐냐면 라이플 두 개가 이렇게 X자로 이 걸쳐 있는 거거든요. US 아미요. 이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 한 거예요. 문신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매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신이 드러난 거예요. US 아미. 그거를 이제 군의관이 없애자. 어떻게 없애냐면은 마취를 하지 않고 가위로 살갗을 너무 비명을 지르니까 아프죠. 비명을 지르니까 그 군의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취제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영웅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다. 어쨌든.